2년 전이었어요. 링킴으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본명 김예림을 쓰셨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네. 김예림 이렇게 가로치고 림킴 이렇게 맞아요. 썼었는데 영어 이름으로. 네, 최근에 했던 음악들이 되게 좀 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좀 센 음악들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림킴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어 이름만 썼는데 이름을 바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었구나. 네네. 아, 네네.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냥 부르고 싶으신 대로 부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링킴과 김예림 두 분 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무대 보시면서 야, 내가 아는 그 슈스케 김예림 그 2개월에 김예림 맞아 하면서 무대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첫 곡 이게 어떤 곡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라는 곡인데 림킴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곡으로 좀 선곡을 한 것 같아요. 가사도 좀 아픔을 겪고 또 나은 미래로 이제 향하는 그런 가사인데 저의 얘기랑 조금 비슷한 점이 많지 않을까 해서 훨씬 더 힘이 써지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노래할 때 포즈도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쿼트 자세를 취하시면서 노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운동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4분 가까이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하고 있는 게 평소에 그 아침마다 힐을 신고 스쿼트를 실제로 해요. 아~ 그래서 약간 저도 모르게 이런 스쿼트 자세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아,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자.